안녕하세요.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지난 촬영 때 짧게 예고를 드렸던 세상병 특검, 거부권 관련해서 청년들의 행동을 준비 중이다라고 여기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준비를 해서 긴급 행동을 제안을 하고 뭔가를 했습니다. 지난 촬영 때가 저희가 촬영하는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던 중이어가지고 앞부분을 좀 보고 앞부분하고 기자간담회 초반에 최수근 상병 이제 특검 관련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말을 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군이라고 촬영할 때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촬영할 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끝나고 이제 SNS에 청년 대학생들이 좀 모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긴급행동을 제안을 해서 집회를 했고요. 14일이 원래 국무회의를 하는 날, 매주 화요일마다 한대,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14일에 거부권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13일에 모여가지고 제대로 경고를 날리자라고 해서 긴급하게 제안했지만 무려 100명의 청년들이 평일 저녁에 모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긴급하게 좀... 모여주신 분들, 저의 제안으로 긴급하게 와주신 분들, 100대1을 담당한. 네. 그때 막 한참 취임 2년 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14일 이제 국무회의 할 때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다라고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서 막 14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이 예상되고 있다, 막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눈치를 보다가 14일에는 얘기하지 않고 이후를 보겠다가 돼가지고 이제 한 21일 정도로 또다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정부의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고 나서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 돼서 22일까지예요 그게 원래. 근데 화요일마다 국무회의를 하니까 21일에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그 최수근 상병이 2003년생이고 당시에 21살이었고 대학생이었고 사실 최수근 상병이 이제 순직을 했지만 그 곳에 있었던 누구더라도 폭우에 국방부가 정부가 대응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이제 무리한 수색을 투입을 한 거고 사실 청년들 이렇게 도구로 쓰고 도구로 써서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음마저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가고 더 많이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야기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구명조끼를 다 같이 입었습니다. 다 같이 검은 옷을 입고 그냥 모일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이 최수근 상병이 우리다. 최수근이 청년이다 라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이런 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해서 13일에 저희가 집회를 한 건데 전날 밤에 구명조끼가 겨우 생각이 나가지고 하루 만에 구명조끼 100개를 구하고 뚝섬에서 구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 그래도 사용감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어디서 오리배 타시는 분들이 입는 그거 네, 오리배 거기서 빌려왔어요. 하루 만에 진짜 대단하다. 저희 100개 빌릴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돈 내고 대여를 일단 하고 왔고요. 어쨌든 그 최수근 상병이 입지 못했던 그 구명조끼를 우리는 입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이 진실을 좀 구해내는 구명조끼 그 자체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구명조끼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집단 대체 하나 범죄 하나 범죄 집단 그렇기 때문에 최수근 해병 사망 구명조끼 하나 없이 특검으로 진상규명 어떠셨나요? 집회
끝나고 이제 참가했던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처음 시작에 그 변호 계속 맡고 계신 변호사님이 네, 김규현 변호사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열린공감에도 나오시는 그 쭉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뉴스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게 왜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아니 공수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 안 되면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다 이런 게 왜 좀 허황된 얘긴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줬던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꽃고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와닿게 설명을 해줘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시켰었던 사람이 피의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출국금지 상태를 무시하고 공수처에서 한 걸 이미 무시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도피를 시켰던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시간 끌기 용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또 기사를 봤을 때 7여단장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서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휘를 했다. 그래서 그 비대면 화상회의 뭐 아마도 줌이겠죠. 그 줌 회의도 직접 들어와서 뭐 장화를 신고 그 수변에 내려가서 수색을 해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고 복장에 대해서도 그 해병대 티셔츠 빨간 색깔 입고 들어가라 라고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게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정말 이건 대박인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아니다 뭐 이 최상병 특검 하자는 거는 또 오늘 국힘에서는 이재명 살리기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을 하자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계속 시간 끌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얹으면 얹을수록 국민들은 그냥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진짜 뭐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때 그 최수근 해병이랑 같이 그 끌려 들어갔다가 구출됐던 생존자들. 생존자 어머니가 맞아, 글 맞아. 남긴 걸 봤는데 내가 그때 아들이랑 통화할 때 너 구명조끼 받았냐는 말을 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 맞냐라는 말을 했으면 조금 더 조치나 이런 게 달라졌을 수 있는데 괜히 뭔가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이 찍힐까 봐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극성스러운 엄마가 될까 봐 뭐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뭔가 책임지는 게 걱정되고 뭔가 진짜 옷을 벗게 되고 할까봐 계속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이랑 유가족들이나 이렇게 내 탓을 하게 되는 게 진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괜히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내 잘못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사실 폭우 이 사건이 그 전에 잼버리가 있었고 뭔가 되게 일을 못한다 이 정부가 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 폭우가 생겼을 때 되게 보여주기식의 뭘 하려는 시도들 중에 하나가 그 무리한 수색 지시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본인들이 이미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보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포장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청년들을 위험으로 그냥 내던지고 이게 사건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그거를 없애려고 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이 일련의 과정이 참 무능을 무능으로 덮으려다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3일에 이제 경고행동을 했던 건데 그날 저희가 같이 이야기한 게 거부하면 다시 모입시다 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21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고 사실 수용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거부할 것으로 보이죠. 안타깝게도 제발 거부권 좀 그만 아 진짜 너무한다. 거부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21일에 행동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 특검을 5월 안에 반드시 실행시키는 게 최상병 순직 일주기 이제 7월이 되기 전에
특검이 되어야 통신 자료도 확보가 되고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해도 실무 준비나 이런 게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5월 안에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를 압박하고 반드시 재의결을 할 수 있게 하는 행동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5월 내내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좀 보완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총선에서 이미 거부권도 다 심판된 건데 이태원 특별법이 사실 동시에 이번에 넘어간 건데 14일에 최수근 상병 특검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만 의결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분리해서 의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태원 특별법은 받고 21일로 넘겨서 최수근 상병 특검은 거부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되느냐가 국회에서는 좀 중요한 거고 재선이 되지 않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무언가를 할 거냐 소신껏 하도록 우리가 어떤 압박 행동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윤 소장님은 국정조사 얘기도 하던데 이게 사실 군인들이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언을 하고 싶어도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항명죄해서 그게 사실은 전시였으면 사형에 달하는 사실은 죄목을 덮고 원래 씌운 처음에는 건데. 집단 항명 수괴죄 그러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관계자들이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또 지난번 거부권 대회에 가서 듣게 돼가지고 또 국정조사도 한번 추진을 해볼 만할 것 같다. 그것도 동시에 또 얘기를 해볼 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제 최상병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도 같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특검은 이제 법안으로 발의가 됐던 거고 국정조사는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특검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열게 하는 것도 이제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진짜 도대체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라고 물었을 뿐인데 일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대학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네. 아, 그 집회에 오신 분들이 네. 그날 집회에서 이제 뭐 이야기도 듣고 하고 나서 대학교 곳곳에 가가지고 이 사건 자체를 알리고 21일에 다시 모이자라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학교에도 붙었습니다. 붙었습니까? 네. 네. 본인도 쓰셨나요? 네, 썼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쓰셨나요? 네, 네, 그쵸, 그쵸. 제가 붙였죠. 저는 그 발언 그 들었을 때 그리고 기사 읽었을 때 제일 좀 화났던 부분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달라고 징병을 해간 군인들인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거나 수사를 하면 누가 다시 나라에서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냐라고 경로를 해서 바뀐 거라고 했잖아요. VIP 경로.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저는 어떤 걸로 그렇게 경로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누가 사단장을 하려 하겠냐로 경로를 했다길래 근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의 헌신을 취급을 하면 사실 그 누구보다도 군인들이 죽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환해주고 그걸 개선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징병제니까 언제든지 청년은 징병하면 되니까 뭐 누가 군인 하고 싶어 할지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거고 사단장은 모병제니까 뭐 그런 걸 고려하는 건지 뭐 약간 이런 생각들도 들고 약간 그런 내용들로 격노할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그 경로 때문에 우리가 더 경로했다니까요. 징병을 해서 강제로 데려가니까 군인은 이 나라에서 누가 군인을 하고 싶겠어? 라는 말은 안 하고 사단장을 누가 이렇게 하면 하겠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맞아. 거죠.
후보 때는 200만 원 월급 얘기하면서 그렇게 군인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근데 그 임성근 사단장은 그냥 직접 지시비 핵심 피의자예요. 그냥 아이 사단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단장이 직접 지시한 핵심 피의자라서 사건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 네, 어쨌든 21일과 이후에 있을 행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청년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쨌든 21일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많이 알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또 이번 주에 중요하게 가시는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맞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 또 5월 18일이어가지고 광주 기행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주 기행이란? 5.18 광주 민주운동을 이제 기려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광주로 찾아가서 금남로나 전남대나 이제 박물관 다 돌고 문화제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추진 중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나 맞아. 어떤 열사들이 계시는지나 역사적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학생들이 이제 같이 1박 2일 동안 이제 네. 순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유, 잘 다녀오세요. 광주. 여기 또 영광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전남 영광 사람이어가지고 수도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좀 많이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지역의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고등학교가 약간 유학을 가는 네, 그런 학교였었는데 그래서 광주 친구들도 있고 뭐 몇 명 이래요. 근데 5월이 되면은 장례식을 하러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직접적인 부모님 이렇진 않더라도 차례 제사 지내 네, 삼촌 뭐 이렇게 하면은 5.18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사람들이 집안에 한두 명 꼭 있는 거예요. 5월에는 저희는 다 약간 장례식 추모 분위기 이런 게 있고 보통 5월에 막 축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역 축제 이런 건데 약간 저희는 약간 추모의 분위기가 더 강한 그런 게 있어서 아 너도 이번 주에 가냐 너도 이번 주에 가냐 해서 우리 다 각자 제사 지내고 오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약간 그냥 그 이런 일이 우리의 역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한테 있었던 일이구나 이런 것 좀 많이 느꼈고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가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알죠 알죠. 아십니까? 알죠.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뭐 교과서나 이런 거 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 화려한 휴가를 보고 그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 일이 내 부모님이 청소년 때 일어난 일이라니 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좀. 약간 교과서에 있는 일은 되게, 먼 되게 엄청 옛날에 엄청 옛날에 있었을 것 같은 정조 막 이런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 안 된 일이구나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일이구나 나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 교육을 근현대사를 많이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게 이렇게 금방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느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세종대왕이나 맞아, 맞아. 뗀석기 한참 배우고 조선 왕조 엄청 배우고 맞아. 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저 때는 나 때는 진짜 그 근현대사를 안 배웠었어요. 시험 범위 아예 안 들어가면 사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냥 시험 다 보고 나서 뒤에 이제 학기를 마치기 전에 좀 그래 뭐 여기까지 한번 나가볼까 하면 이제 슬금슬금 진도를 나갔던 그 부분에 좀 다뤄지는 수준이었어서 이제 사실은 거의 배우지 않았었는데 또 요즘엔 바뀌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좋네요. 그래서 최근에 그 5.18 관련해가지고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5.18 광주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게임이 작동하는 원리가 뭐 군인 역할을 맡으면 시민군을 공격해야 이제 득점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그날의 광주는 고등학생 6명을 주축으로 운영됐습니다. 취재진은 연락이 닿은 핵심 개발자에게 게임을 만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궁하고 한 달에
35에서 40, 한 5에서 10% 정도 인센티브 들어간 거에다 기분 좋으면 돈 좀 더 줘요. 게임이 자극적일수록 회원은 늘었고 돈도 더 모였습니다. 시민들끼리 싸우게 하고 북한군도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군수 대투벌 작전이라고 또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 다 죽이는 이벤트도 있었고. 그런 이벤트 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뭐 거의 접속한 사람이 두 배를 뛰긴 하죠. 그러는 사이 회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역사 왜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는 것도 있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로블록스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그게 정정이 안 되니까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해서 그 게임이 결국에는 이제 5.18 재단에서도 이제 고소를 하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맞아요. 그래서 게임 그거는 이제 중단이 됐는데 운영이. 근데 또 그거를 사칭한 제2, 제3의 게임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그 신고를 한 초등학생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초등학생은 2차가에 하는 게임을 또 만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쨌든 5.18에 대한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게임이 잘못됐다라는 신고를 한 초등학생 같은 사람들도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5.18에 대해서는 어쨌든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맞아. 심지어 그 게임 만든 사람이 고등학생이라고. 근데 그 게임이 진짜 더 심각한 게 이게 그냥 기본 설정이 군인으로 시작해서 그 화려한 후가 그걸로 이제 가서 이제 시민군들을 진압하는 게 기본 설정이고 10만 원 정도를 더 내면 북한군 설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대요. 북한군이 되어서 거기서 이것을 주동을 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침투한 어떤 땅굴로 들어가면은 인공기 휘날리면서 북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안의 설정이. 그래서 너무 이게 의도가 명확하고 그 사실 이게 돈 벌려고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뭐 있을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 최근에 또 막 N번방이나 이런 것도 이용해서 그 돈 버는 수법으로 오히려 아이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되니까 5.18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명확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오히려 망언이 나오고 하니까 좀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 이게 진짜 5.18에 대해서 한참 망언이 막 쏟아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맞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초반에 특히 심했어요. 2000년도에도 그랬어요. 2010년대 중반 중반에 그 움직임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진짜 정치인들이 5.18에 대해서 엄청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번 정리가 됐던 시점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5.18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 5.18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막 좌파들이 잘못된 역사에 가르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또 이제 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만들고 그걸 다시 띄우려고 하는 거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작업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사실. 사실 일베에서 그 5.18에 대한 굉장히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우리 때는 일베에서 그걸 진짜 앞장서서 5.18 그 시기만 되면은 막 이 게시물, 저 게시물 막 쏟아지던 때였는데 이제는 그게 좀 잠잠해지니까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도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그 로블록스 뉴스 기사 댓글이 뭐라고 달렸나 한번 봤더니 5.18 역사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 맞지 않냐? 북한군 개입한 거 맞지 않냐? 그렇게 니네가 떳떳하면 명단 공개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댓글. 댓글들이 아, 댓글이 5.18 맨날 뭐 그 시민군이라고 하고 뭐 역사를 지켰다고 하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명단부터 까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 여기서 이제 또 새로 짜고 있는 논리가 이거구나 이제는 그 5.18 유공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게 그걸 공개 못하는 거면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진짜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듣고 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항 논리를 못 찾고 있다가 최근에 그 민주화 유공 사업단인가?
거기서 이제 만든 만화책 중에 아무리 얘기해도라는 그 광주 내용으로 만든 그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설명이 있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게 어쨌든 개인정보니까 그 이걸 밝히고 그냥 공개하는 게 안 된다라고 결정이 돼서 안 공개하는 걸로 그 차원에서 결정이 된 거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법안도 결정이 된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앞에다가 광주 정신 계승하겠다고 현수막 걸어봤던데 약간 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아 그렇습니다. 뭐 그냥 이제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5.18 같은 경우는 80년 5.18인데 그때 이미 이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거는 빨갱이가 한 거다로 전국적으로는 인식을 했었고 이제 광주 전남만 그렇지 않다라고 약간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빨갱이가 한 거야를 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니다 5.18의 진실은 그게 아니었고 정부에서 군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인 거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알리면서 5.18의 진실을 다시 세우는 운동이 있었던 거고 전 그게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깔짝깔짝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 5.18 관련된 거는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이런 거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빨리, 대표도 얘기하고 빨리 있는 빨리 헌법에 넣어라.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왜 국민의힘에서 맨날 말은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라고 해놓고 진실화해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5.18 북한군 개입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진실화해 위원장에 턱하고 넘기는 거죠. 본인들 유튜브에서 얼마나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있는지. 아,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시 뒤집어 볼까라고 이제 기회를 보면서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넣어야죠.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기만하려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할 거면 그냥 개헌 빨리 하던가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5.18 관련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맞아. 그 망언이 나중에 뭐 징계를 해서 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이런 게임까지 맞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을 그 말한 걸 이렇게 정정했다라고 모두가 한 번에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악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5.18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직접 한번 가서 그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역사고 실제로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겪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18을 맞이해서 광주에 기행을 간다는 게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고 사실은 그 왕복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 광주 기행을 가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봐서 배워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 요구했던 것들이 다 해결된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또 대학가에서 등록금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무역 가보면 원무역 가보면 그 광주 때도 그렇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같이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 등록금 관련해서 싸웠던 노수석 열사님이나 이렇게 다 계시고 하는 걸 보면서 최근에 읽던 책 중에 그 과거사 청산을 한다는 것이 지금 너무 경제적인 배보상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국가 중심으로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막 하고 끝나는데 사실 이건 국가가 했던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열사가 얘기했던 어떤 사회의 변화? 진짜 안전한 사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미래에는 과거사가 없었으면 좋겠네 그 요구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열사라고만 부르고 기리기만 하는 게 열사 입장에서는 무덤에서 통탄할 일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들을 또 읽으면서 그게 아, 책에 있는 내용인가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가 대학생들이 광주에 가서 그때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구랑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현대에서 그런 사회를 잘 만들어 갈지를 잘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진정한 과거사 청산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역사는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역사가 규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 그것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네스코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5.18 그 민주항쟁이.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유네스코에까지 등재가 돼 있는 거야? 라고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기억할 것이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임이 나오는 마당에 지금. 아, 근데 진짜 그 게임의 설정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네요. 그런 게 그래서 5.18이 헌법에 들어가 있으면 그 게임이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헌법 정신에 위배되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게임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니까 헌법에 반드시 5.18과 관련된 정신을 이제 이어가겠다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뭐 씨. 맨날 북한군 개입, 북한군 개입. 그럼 증거를 가져오라고. 없다고 증거 다 나왔는데. 맞아요. 최근에 김군을 찾아서 독립영화 다큐도 나오고. 뭘 이렇게 많이 보세요? 뭐, 어디서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야? 독립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보진 않았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좀 있다. 사업으로 열어볼까? 그 책 그걸 다 같이 보는 걸 고민 중인데 이제 제가 야간 알바를 또 주3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또 청소 좀 해놓고 이제 한 비는 시간이 한 2시간씩 있는데 그때 이제 책 읽거나 이제 참으로 생산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네요. 우리 대단하다. 대단하네. 그래서 5월 18일을 맞아서 저희가 또 가는데 이게 학생들이 가는 거다 보니까 또 항상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뭐 저희가 항상 뭐 적자라 있습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25만 원 정도 살짝 적자가 날랑말랑하는데 한 다섯 분 정도가 5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 말끔 해결되지 않을까. 저 여기 계신 분들도 나한테 아니 아니 내가 후원을 들으시라고 네네 어쨌든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저희는 한국에 대해 역사기행단 이렇게 저희가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행단 중 하나가 또 그건데 한국외대 네. 대학생 기행단 네 있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댓글이나 어떻게 제가 좀 그 네, 달아볼게요. 아니면 뭐 PD님한테 전달을 드리거나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네, 뭐 대학생 기행 이런 거 여기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좀 맞아요.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 사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남대 민주동문회 이런 분들은 온갖 군대에서 대학생들이 오니까 밥은 우리가 먹이자 이러면서 이제 뭐 만 원씩 후원을 해서 뭐 이렇게 기행단한테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밥을 준비하고 있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5월 18일에 대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러 가는 길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아마 어느 학생 기행단이든 다 어려울 겁니다. 네. 대학에서 사실은 이게 운동이 좀 문화로 남아있는 건데 특히 대학가에서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걸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던 그 운동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좀 이어가는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5.18에 다녀온 우리 친구들이 그 과거의 민주주의 역사를 배워왔으니까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맞죠, 맞죠. 진정한 과거사 21일 집회에 나와야 된다. 21일 집회에 나와야 된다. 광주 기행을 갔다 와서 그쵸. 알기만 하면 안 된다. 실천해야죠. 지금 최수근 상금 특검을 실천하는데 이제 대학생들 나서야 된다라고 읍소하는 바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실천하지 않은 알면 이제 영향력이 적으니까. 명언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행동하는 양심, 실천하는 지성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5월에 이제 5.18도 있고 뭐 오늘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뭔가 결판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윤석열 2년의 이 진통들이 하나 한번 갈물이 되어야 하는 게 5월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선거를 막 하고 사실 지금 당선이 되었으면 이제 등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내가 등원이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는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뛰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백수가 없다. 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백수인 손솔. 이 청년들과 행동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5월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촬영할 때가 되면 이제 거부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국회의 의결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여당의 분위기 흐름이 대략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내내 좀 대학생들은 배우고 청년들과 같이 행동하고 하는 시기로 가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진짜 막았으면 좋겠다. 특검이 5월에 통과되는 거는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 일인 것과 동시에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거의 정치적 탄핵 수준의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해왔기 때문에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좋아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